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8세기는 남자를 재발견한 시기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다면 20세기는 어린아이들을 발견한 시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어린아이들을 발견하시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아이를 축복하고 정성을 다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화관을 썼는데 저 화관이 절대 조화가 아닙니다. 생화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근데 어제 참 몇 분이 수고해서 열심히 만들어 주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우리 교회 아니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중한 존재로 자라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이를 사랑하셔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사회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는 주변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중심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어린아이들이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요 아마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기다릴 때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이들이 올 때 얼마나 시끄럽고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잘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아마 아이의 부모이거나 가족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당시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기도를 받을 때 아이에게 지혜가 생기고 아이들의 미래가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께 왔던 겁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지요. 참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도 권위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손에 감각의 한 3분의 1이 다 몰려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각만 몰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아이들을 영접해주고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서 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나무랬습니다. 아마 그들의 의도는 선했을 겁니다. 아이 시끄러워요. 너무 복잡해요. 예수님 피곤하세요. 아마 그런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수였겠습니까? 제자들이 좀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은 그와는 달랐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다한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반응 어떻습니까? 10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분명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러지 말라 마다하시거나 과다한 행동을 제지하시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분노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만 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봤어요.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 속에서 노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한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꾸짖으셨다는 몇 군데 나오지만 노하시면 딱 두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5절인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이거 뭐냐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하여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 하나가 오랫동안 고난받으며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과연 고치시는가 아닌가 하면서 째려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어린 양 하나가 빠졌더라도 너희는 그를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셨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그 속에서 흠만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분노함으로 지켜보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함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엄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들을 마음 다해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대접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이 찡찡대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뭐 이리저리 하다가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몸을 비틀고 힘들어서 찡찡대고 배고프다고 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숙연해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얼음땡하고 딱 굳어 있다면 이 아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아이는 찡찡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 찡찡대는 어린 것을 데리고 교회까지 온 부모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찡얼댈 때 고개를 확 돌려서 레이저를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옆에서 참 그 고생 나도 당해봐서 알아요, 참 힘들지요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떠드는 존재, 귀찮은 존재,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스러운 손길로 봐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자 열심히 나온 이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수고했냐. 예수님이 그 시각을 바란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접하고 잘 돌봐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느라 지치고 굶주리였었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었어요. 모두 굶주리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의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나도 배고픈데 며칠 동안 말씀 전하며 저기 수고한 예수님은 얼마나 고생하실까. 정말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에 감동하셨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눠주실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먹고 12 광주리 넘게 거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연약한 생명이 말씀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요 아직 잉태하여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후예로 주님 나라를 이뤄갈 하나님의 숨은 카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끄럽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뻐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요 교육의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지만 우린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말의 어원은 어리석다에서 온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미숙합니다. 미련함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고 그 뒤에 어른이 필요한 것이죠. 이미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어른의 지도와 징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력한 징계와 훈육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잠언의 말씀을 아셨을 겁니다.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고 아마 시간이 되었다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기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무릎을 볼 겁니다. 물질을 잘 들어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으로 사는 것을 아마 지켜볼 겁니다. 효도해가 아니라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들은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하는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 되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말로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중요한 교육기관이 있다는데 가정, 학교, 교회, 사회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크고요. 아마 90% 이상의 영향력이 가정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가정에서 먼저 신앙이 가르쳐지고 사회생활의 기본이 가르쳐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이 전수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의 가능성을 크게 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의심치 않고 단순하게 주의 말씀 믿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보면은요 너무 생각이 많고 의심도 많고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부흥회 때도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데 경험과 또는 살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르치는 우리 수정 비전학교 학생들이 몇 명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명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우리 교회로 오는 길이 좀 좁고 위험하고 인도도 없고 보안등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그 민원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걸 보고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참 생각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행동력도 있구나. 그래서 서명 용지를 갖고 와서 교회 서명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허가해주고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축복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제 마음속에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아,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참 믿음 없는 목사라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사족을 달았어요. 얘들아 민원 내는 거 참 좋고 한데 그게 빨리 안 될 수도 있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를 내려면 토지 보상 뭐 관계가 복잡한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일도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되 실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을 막 서명을 받아가지고 딱 제출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예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왔습니다. 직접 와서 쫙 보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보안등 두 개가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보면 공문도 왔어요.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들을 다운 마음으로 이 민원만 아니라 동영상도 이렇게 보냈어요. 그 동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이곳 인천 불로초등학교는 국공립 학교로서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인천 불로초등학교 주위를 둘러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잘 완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에 있는 또 다른 학교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사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앞에 와 있습니다. 우편을 보시면 또 다른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길은 인천에 위치한 수정비전학교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의 인도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인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등굣길은 점점 위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인도가 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수정비전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 수정비전학교는 국공립학교인 불로초등학교와는 다르게 비인가 학교로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정비전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등하굣길에는 인도는커녕 가로등, 가속방지턱,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수정비전학교 학생들은 서명운동, 그리고 민원제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정학교 학생들은 이처럼 등하굣길을 오가며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학교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법 제10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학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수정비전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가속방지턱, 가로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인도가 건설되어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배윤진 기자였습니다. 자, 어른들은 걱정만 하고 있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행동하고 하니까요, 이 동영상을 구청장님도 봤대요. 그 즉시 가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 것 같고요. 얼마 후에 공문도 제대로 왔습니다. 서구 불로로 64 수정비전학교 일원의 인도 설치 및 도로 정비 요청 사항에 대하여 우리 소에서는 인도 조성, 도로 재포장, 과속 방지턱 설치, 보안 등 추가 설치 등 주민 및 학생들 통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5월, 6월 내에 실시 설계 들어가고 아마 그 부족한 비용을 추가 예산을 청구하고 해서 5, 6월까지는 웬만하면 확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아, 저 이거 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은 걱정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믿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단순한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던 일을 해갑니다. 천여 명의 장년들이 어떻게 되겠지 할 때 백여 명의 아이들은 찍고 쓰고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열심 가운데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봐줘야 됩니다.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일을 하고 근심만 하던 일을 이뤄낼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길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어디에서든지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가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주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첫 의무는 가정이고요, 교회는 그것을 잘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협력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신 후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나와있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작고 미약한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축복의 대상이라면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 언어로 이 축복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받은 자라면은요, 이 복이 나에게만 고이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또는 행동으로 아이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이들의 귀에 믿음의 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 능력의 말을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에게 미래의 소망에 담긴 말을 들려주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 아이들의 미래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밝게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도와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축복의 언어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 원하셔서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미리 교육시키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늘 이런 말로 축복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를 찾을 수 없다면 성경의 축복의 언어를 써서요, 현관문에 떡 붙여놓고 나가기 전마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향한 소망의 언어를 내가 써놓고 늘 아이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생각할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뭐가 안 될 때마다 부모가 혹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날 향해서 선포한 그 축복의 언어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자 권세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교회 어른들에게서 이모저모로 수 없는 축복을, 그 언어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다닌다고 까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건강하구나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떠든다고 막 시끄럽다고 얘기하지 말고 넌 목청이 참 크구나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수많은 축복을 받고 자랄 때에 자기 가능성을 찾아갈 것이고요, 숨어있는 자기의 가능성을 분명히 일으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로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